저는 남들보다 손 하나가 부족합니다.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흘러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. 특공무술, 주짓수, 농구, 드럼 등 여러 활동을 즐기며 제 자신을 키워나갔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규칙적인 생활과 배달 음식으로 계속해서 살은 쪄가고 집안 상황마저 기울기 시작하니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제 자신을 보니 참으로 한심했습니다. 자신감 넘쳤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. 이 90일간의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면서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고등학생 때 제 모습을 보고 쟤도 밝게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봐야지 라고 말해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. 앞으로의 제 바람은 살을 15kg 이상 감량하여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되찾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. 1번 참가자 샹크스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